미세먼지 상황이 한결 나아져서 그런지 마음이 참 가벼운 금요일 오후입니다.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? 내일은 하늘이 많이 흐려지는데요. 전국에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또 내일 바람이 점차 강해지는데요.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밤부터는 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일요일에는 한파가 찾아옵니다.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.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.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 이어지니까요.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. 또 서해안 지방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구름 영상입니다. 현재 전국 하늘 표정 참 좋습니다. 파란 하늘 드러나 있고 대기질도 다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.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에, 그 밖에 전국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. 서울이 영하 2도, 강릉은 3도, 전주 영하 2도, 부산 3도로 출발하고요. 한낮에는 서울이 5도, 그리고 강릉 9도, 부산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